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하주는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글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시대의 의인인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가 부정선거 수사의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앙지인 선관위 서버도 국정원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철옹성과도 같았던 부정선거 카르텔의 거대한 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파주 사건의 작은 날개짓은 부정선거 규명의 승패를 가름할 변곡점,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광화문 집회 등 그 어떤 집회보다도 파주경찰서 앞 집회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이제 4.15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좌파들이 척결되고 모든 선거에서 우파가 최소 20년 이상 승리합니다. 늦게라도 부정선거 투쟁에 합류하여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세우십시오.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글이 SNS에서 우파 단톡방 내지는 우파 SNS에서 화제가 되고 파주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주 을레 재검표에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재검표 과정입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뭉갰잖아요. 그런데 그때 법정 경위, 그러니까 재검표하는 그 법원에 말하자면 질서 유지로 하기 위한 경찰 같은 거죠. 그 법원의 경찰이죠. 세 명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걸 스카이델리에서 녹음을 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빼돌린다. 차에서 빼돌린다. 이런 녹취가 나왔어요. 사진도 나왔고요. 그거에 관해서 파주 경찰서를 압박을 해서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주경찰서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여기 의인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근정 고양지청 검사가 부정선거 칼을 대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파주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했어요. 이거 표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그 파주경찰서에서 뭉갠 거예요. 이상 없다 하고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라. 두 번이나 다시 재조사를 내렸는데도 파주경찰서에서 뭉갰거든요. 무혐의 처리. 그러면 파주경찰서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왜 그걸 뭉갰을까? 파주경찰서도 뭔가 목숨 걸고 뭉갠 게 아닌가. 그래서 파주경찰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포스터를 어떤 분이 지금 올렸는데 이거는 파주경찰서에서 지금 집회를 한다는 건데요. 파주경찰서는 당장 금촌 이동 부정선거 투표지를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8월 9일 수요일 3시부터 파주경찰서 앞에서 집회합니다. 여기 보면은 버스 지하철 쭉 안내가 있는데 지하철 금능역 하차 후 버스로 환승한답니다. 금능역 경의중앙선인데요. 버스도 여러 대가 있네요. 요걸 잘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파주경찰서를 압박해야 됩니다. 국토본 주관으로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8월 9일 수요일 3시부터 파주경찰서 앞에 집회하는데요. 또 이런 포스터도 있죠. 4.15 부정선거 빼박 증거 파주 을 금촌 이동 유령 투표지 정의와 공정의 눈 감은 파주경찰서는 자폭하라. 무시무시한 포스터가 나붙고 있습니다. 나돌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1인 집회가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국민의힘 정당 앞인데요. 부정선거를 진실규명 국힘당도 동참하라. 그리고 어떤 분이 혼자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ROTC 모자를 쓴 걸로 봐서 회장이라든가 ROTC 관련자 같은데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 인식은 잘 안 되는데요. ROTC의 중요한 집행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1인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4.15 부정선거 끝나고 저희가 광화문 등등 또 강남역에서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습니까? 그리고 1인 시위도 많이 했죠. 특히 청년들이 강남역에서 검은 우산 쓰고 집회 많이 했고요. 광화문에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결정적인 녹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증거들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관이란 놈들이 싹 뭉갰잖아요. 뭉갰는데 이제 수사만 들어가면 뭉갠다고 되는 거냐 이거. 대법관들은 뭉갰지만 검찰에서 이 이근정 검사가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이나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뭉갰어요. 이래서 검수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검수완박 여러 가지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 일당들 감옥에 안. 왜냐하면 경찰은 좌파가 많습니다. 5.18 가선쯤으로 경찰대학 들어가서 경찰 간부 고위급 간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거든요. 거기도 좌파가 많지만 대통령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러면 경찰도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휘하는데 그러나 경찰들은 자기네들의 그 제가 말
말씀드린 대로 가산점으로 5.18 그 가산점으로 좌파들이 딱틀을 잡고 있어요. 검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검찰은 가산점이 아니라 사법고시에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법고시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대 들어갈 땐 가산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에 좌파가 많은데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의인 검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파주경찰서 이상합니다. 왜 두 번이나 뭉갰는지. 파주경찰서에 우리들이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면 이근정 검사도 힘을 낼 거고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 파주경찰서는 쫄을 거예요. 그러면 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두 번씩이나 수사, 재수사 요청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하면요. 녹취록에 대한 수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심선언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스모킹건이 잡았어요. 스모킹건은 그 녹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모킹건이 있는데 최근에 녹취까지 나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한다. 법정 경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증언이 나왔어도 관리관, 투표 참관인 이런 사람들한테 나왔기 때문에 무시했거든요. 근데 법정 경위는 재판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무원들의 법정 경위. 그 세 사람이 말하자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를 녹취를 한 거예요. 스카이데일리에서. 이거는 꼼짝없는 스모킹이 된다. 그런데 주경찰서도 떨고 이거를 조사하는 검찰도 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파주경찰서 앞에서 완전히 함성을 지르고 집회를 해야 이것들이 쫄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풀처럼 아니 3.15 부정선거도 왜 그거를 했게요. 들풀처럼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 일어나고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니까 자유당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3.15 부정선거는 애교 수준이에요. 4.15 부정선거에다 되면. 그런데 왜 들풀처럼 못 일어나느냐. 다시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시하는 ROTC 이분서부터 파주경찰서에 8월 9일 여러분 모이시죠. 계속해서 지금 8월 9일까지 주장할 거고요. 이런 뽕평 할 거고요. 다 압력을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화해 파주경찰서 전화하시고요.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에게 응원의 전화 응원의 화 보내주고요. 아 이게 14일간 모이면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근정 검사는 더 힘을 낼 거고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거고 숨기고 있는 파주경찰서 네,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 쥐가 되게 우린 몰아가요. 자 8월 9일 수요일 날 파주경찰서 앞에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화이팅! 뒤집어 엎어요 이제 꼼짝 말아야 꼼짝 말합니다. 자 밝힙니다. 아지야 다 왔습니다 이제. 이거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까. 타임 스케줄을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근정 검사도 거기에 힘을 내서 이렇게 검사 수사 지휘를 두 번씩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어떻게 수사 지휘를 두 번이나 대수사하라고 요청을 합니까? 검사가. 이 검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이제 나서야 돼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밝혀집니다. 이게 밝혀지면 한 방에 민주당은 싹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권교체. 지금은 대통령만 바뀌었죠. 일부 장관만 바뀌었죠. 국힘당 그대로 부정선거 쳐닫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국힘당 당사 앞에서 이런 1인 시위를 합니까? 국힘당도 동참하라. 부정선거 진실규명. 니네는 왜 부정선거 진실규명 안 하냐? 오죽하면 배신자들 부정선거 밝혀지는 순간요. 국힘당의 지금 현역 금배지들 다 이것들 역사의 심판받아요. 그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 다 역사의 심판받습니다. 왜 그동안 취재 안 했어? 역사의 심판받아요. 이제 곧 그날이 옵니다. 그 밝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갑니다! 나와요 이제! 국힘당의 부정선거 심각성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SOM연하면서 별것도 아닌 거에는 난리치. 부정선거에 비한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큰일이지만요. 그 김은경의 노인 비하 발언 에서 이재명인 노인의 사과 방문을 조율 중이다. 이재명까지 사과하고 표! 노인 표 때문에. 근데 여권 국힘당에서는 보통선거 정신이 부정됐다. 대국민 사과할 일. 보통선거 정신이 부정됐다고 나오고 노인 비하 발언을 했는데 그게 1인 1표제를 갖다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 말하자면 불이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선거 부정됐다고 국힘당 난리인데 야 이거는 부정선거를 했어. 아예 통박가치기를 하고 전국을 그랬는데 이게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야. 이거에 니네들이 그 정도 노인폄하 발언에 그 정도 공분 할 정도에 100배 1000배의 부정선거에 공분을 해야 돼. 혀깨 물고 죽어야 돼. 1000배 만배. 에이 안 된다니까.